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4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왈츠를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왈츠를 배웠죠. 그냥 간단하게 네, 이런 왈츠를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민요풍의 왈츠, 무슨 국거리 장단이라고 하나요? 단다란 단단. 아, 이거는 무슨 방송국 로고네요. 하여튼 그런 민요풍의 왈츠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듬을 한번 보시죠. 네, 이 리듬은 지난 시간에 왈츠를 배울 때 잠깐 언급했던 리듬입니다. 자, 리듬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궁다랏, 궁다따, 궁다랏, 궁다따, 궁다랏, 궁다따. 이런 식입니다. C코드 잡고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리듬이 조금 잔잔하게 흐른다 할 때는 아르페지오로 연주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르페지오 리듬 한번 볼게요. 네. 5312, 5312. 이 형태인데 앞부분이 단다라, 단단따. 이렇게죠. 이렇게입니다. 자, C코드 잡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시작. 왈츠 연습은 끝났습니다. 네. 왈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듬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리듬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4분의 4박자에 비해서 한 마디에 4분의 4박자는 4박이 들어있죠. 4분의 4박자에 비해서 하나가 모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코드가 빨리 바뀌는 느낌을 받습니다. 연주를 하다 보면 쫓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민요풍의 왈츠 리듬을 배우면서 코드 변환이 조금 여유 있는 곡과 그리고 굉장히 바쁜 느낌으로 코드가 진행되는 곡을 두 곡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은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우리나라 민요인데요. 자, 코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코드를 보시면 C 코드. 피크로 칠 거고요. 그 다음 A 마이너, D 마이너, G 코드, G7, 그리고 F. 네, 코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자, 악보를 한번 보시면 이 곡의 연주에는 그렇게 크게 별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마하음뿐이래요. A 마이너 겉으로는 이 부분부터는 그냥 드라랑 긁어주면서 겉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부분부터는 원래 리듬대로 이런 식으로만 하면 됩니다. 3절짜리 곡이고, 곡은 사실 슬픈 곡이에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서로 사랑 고백을 못하고 썸만 타다가 나중에 서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밤마다 울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곡인데, 뭐좀 이해는 잘안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문벽에 자, 1절까지만 할 겁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악보를 보시면 그렇게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연주를 해보면 세 박자마다 코드가 바뀌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음의 부담이 더 되는 곡을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곡은 안예은 씨가 부른 홍연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안예은 씨가 K-POP 스타였던가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작곡을 불러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곡이기도 하고 나중에 드라마의 OST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곡의 코드를 먼저 한번 볼게요. D 마이너, 그다음 D 마이너 7, 네, 그리고 E7. 자, 아마 오늘 처음 배우게 되는 코드 같은데 E7 서스포입니다. E7 서스포는 약지로 3번 줄 E프렛 잡아줍니다. 자, 그럼 검지는 잡을 필요 없겠죠. 네, 이게 E7 서스포. 이 자리가 E 코드에서의 서스포 자리입니다. 만약에 E 서스포다, E 코드를 잡았을 때 서스포를 잡으려면 새끼손가락으로 3번 줄 E프렛.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스포 코드 다음에는 서스포가 떨어져 나간 원래 코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E7 서스포 다음에는 E7이 대부분 꼭 나옵니다. 자, 그리고 E 코드도 있네요. E 코드 있고 그 다음 A 마이너 A 그 다음 C 코드. 자, 원래 이 곡은 D 마이너 키입니다. 악보 한번 잠깐 보시면 D 마이너로 시작하죠. 이 곡은 D 마이너 키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악보는 D 마이너 키가 아니에요. 샵과 플랫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은 A 마이너 키입니다. A 마이너 키인데 D 마이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악보는 D 마이너 키, 플랫이 하나 붙은 D 마이너 키고 시작은 G 마이너로 하는데 조금 복잡해요. 연주하기가 복잡해서 코드를 조금 쉬운 코드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도 조금 바빠요. 자, 전주 부분 리듬을 한번 보시면 앞 세 박자 단다단 하는 부분은 D 마이너. 그 다음에 궁다따 하는 부분은 E7 서스포로 궁다 따를 E7 한번. 자, 이런 식으로 연주합니다. 디마이너로 그리고 뒤에 A 마이너 C 코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리듬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C 코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앞부분 두 마디만 계속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됩니다. 자, 그리고 노래가 시작되는 앞부분 세상에 처음 날 때. 자, 세상에 처음 날 때 이 부분은 아르페지오. 아까 잠깐 배웠었던 아르페지오로 식으로 연주를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밴드에서 여러 악기와 같이 공연을 하는 그런 경우라면 물론 혼자 하실 때도 괜찮은데 이렇게 처음 잔잔하게 들어가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오늘 시간에는 리듬 스트로크로만 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주 부분부터 시작할 거고요. 가사가 없는 전주 부분.
그리고 또 중간에 간주 부분, 가사가 없는 부분에서 조금 강한 느낌으로 쳐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제가 노래가 어려워요. 아, 그래서 약간 속삭이는 버전으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오늘 민요풍의 왈츠를 배워봤습니다. 왈츠는 자주 접하기 조금 어려운 리듬이기 때문에 이 홍연 같은 경우는 조금 유행을 타는 곡이죠. 약간 오랫동안 타고 있긴 하지만 홍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노래도 가끔 왈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왈츠 연습곡이 있을 때마다 일부러라도 연습을 해서 자꾸 접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